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송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하며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 찬양하며 나가는 이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유대시며 찬송이 유대신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이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한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좋은 친구인지
낙천은 우리 예수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사랑의 위로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모든에 나는 보배 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세상 권세와 물질의 탐욕에 얽매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우리나라가 국정농단이라는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국룰이 분열되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권세를 의지하며 불신앙과 불순종한 저희들의 죄의 대가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 환난과 위기 가운데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옷과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였듯이 저희들도 이 시간 마음의 옷을 찢으며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우리 자신과 자녀들이 잘 되기만을 우선으로 여기며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아온 죄인임을 회개합니다.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비굴하게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왔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세상에 용기 있게 말하지 못하고 진리의 수호자로서 당당하게 살지 못해 이 사회가 타락하고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주님 돌이키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부패된 교계와 교회 그리고 영적 리더십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거듭나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사 어떻게 하면 이 크락큰 난국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 앞에 침묵하고 외면하게 했던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교만과 거짓의 약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기 질서가 회복되고 올해 대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이재원 목사님의 사역과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사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위기의 시대를 깨우며 바르게 인도하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영적 리더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1대1 제자 양육을 통해 양육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특별히 어린이 1대1 제자 양육 교재가 출간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1대1 제자 양육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세대를 넘어 신앙의 전수를 통해 먼저 가정이 회복되고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로 세워져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증거되는 복음을 통하여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하나님, 수원온누리 캠퍼스 예배 공동체를 섬기시는 신기성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들과 성도들 예배와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순모임과 1대1 양육스쿨, 오비시 개강 등을 통해 영적 리더십들이 바로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참된 일꾼들로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신기선 목사님의 마태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침으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며 온유하고 겸손을 덧입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이 나라와 백성의 상처가 치유되고 화해와 일치를 통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삶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는 말씀과 능력을 덧입어 이 한 주간 동안도 겸손히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여러 처소에서 예배위원으로 섬기는 봉사자들의 손길과 두드림 찬양 사역팀과 챔버와 밴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찬양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 회개하고 돌이키기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을 향해 축복의 손을 펼치시고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 함께 하시네. 가슴을 두 손에 모으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 내 삶을 축복하고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손오누리교회 2부 예배를 위해서 일본어 예배를 섬기시는 신민호 장로님께서 기도로 섬겨주셨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환영의 박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이에는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월 둘째 주에 비전 헌금으로 섬기는 날입니다. 이번 주 비전 헌금은 손오누리 사회선교 노숙자 사역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설교 후에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대1 양육자반이 오늘부터 매주일 오후 4시에 미드몰에서 진행됩니다. 동반자 과정을 수료하셨는데 아직 양육자반 하지 않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광고입니다. 3월 19일 다음 주부터 다음 주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로 저희가 섬깁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고려물류 고려 냉장 주차를 부탁드리고요. 몸이 불편하시거나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당일 주차권을 목회지원실에서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위클리버스 하단에 보시면 2017년 1학기 OBC 하나님의 성품 요한복음 또 로마서 이사야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일정 확인하시고 많은 참여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모임과 안내 스쿨들은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메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신기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재훈 목사님께서 예배 출타 중이시기 때문에 신명기 본문을 잠깐 쉬고 오늘 자유 본문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인도네시아와 또 중국 삼자교회 이렇게 섬기시는데 건강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광고해 주신 대로 다음 주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4번 정도 제가 섬깁니다. 힘들고 불편하지만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지역에 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매주일 오실 때마다 사실 주차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강한 민원이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에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을 비춰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지역을 섬기고 우리가 그 사랑을 펼쳐야 되는데 몇 가지를 여러분이 꼭 이렇게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는 저기 말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그 부근에는 주차하지 않으시도록, 차를 돌리는데 불편하게 되니까요. 굉장히 힘듭니다. 혹시 아마 저희 교인이 아닌 분들이 이렇게 세우더라도 우리 저희 교회가 욕을 먹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꼭 그 질서를 지키는데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그 부근 초등학교 주변 주차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또 학교 정문 이런 데 주차는 엄격히 이렇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학교 아래쪽에 지금 아파트 건설하는 그 맞은편 도로변도 저희들은 주차하지 않도록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 그게 뭐 세웠는데 그 때문에 안전에 좀 위험을 느끼는, 굉장히 화를 내고 이렇게 우리 교인이냐고 물었더니 우리 교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꼭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아파트 안에 주차하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주민과 마찰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것도 잘 감안하셔서, 또 저희 성도님들이 그곳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부탁하실 수 있는데 부탁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가 고려 물류의 주차장을 빌려서 저희들이 주차비를 지불하고 쓰고 있습니다. 좀 멀고 힘드시지만 조금만 일찍 오셔서 거기에 주차하시고 셔틀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 지금 목회 지원실에서 온누리교회 차량 스티커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차 있는 분들 가셔서 거기 등록하시고 붙이고 이렇게 우리가 온누리 성도입니다 그러면서 주차 질서를 잘 지켜주시고, 특별히 수고하시는 우리 주차 봉사자분들께 또 지시에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이런 그 부담스러운 광고를 해서 저도 죄송합니다.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마땅히 물리적인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수고스럽지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도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가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회개의 자리, 이 땅을 돌보시는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또 주께서 열어가시는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있을 때 주님 주신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음성 앞에 반응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저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을 이야기할 때 마치 이 인생을 나그네 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그네 길과 같다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짐을 스트레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 익숙한 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참 인생의 짐, 어릴 때부터 그 짐에 짓눌리는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또 어른들이 그렇게 살도록 또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잠깐 어느 부분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하세요? 조금 내려놓는다고 사는 데 지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받으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조금만 앞서가려고 했는데
조금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두세 걸음 앞서게 되고 더 이상 멈출 수 없게 되더라.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걸음 언젠가 멈추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어디로 얼마나 빨리 가는지도 모르고 남들이 다 가니까 그냥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에서 100km를 달리는데 그렇게 빠르다고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정말 인생의 짐이 무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부하가 걸린 거죠. 여러분, 차에 짐을 실는데 짐을 많이 실을수록 에너지가 많이 나갑니다. 기름이 많이 닳습니다. 인생의 과부가 걸린 사람,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자녀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재정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다 고민과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짐의 한계점에 와서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그렇습니까? 너무 하고 싶은 게 많고 할 것도 많고 기대도 많고 그리고 너무 많은 책임감에 짓눌려 있는 것이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많은 겁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매순간 결정 내려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한 가지 일을 막으면 또 한 군데에서 일이 터지고 막고 막고 막고. 다음 일을 하러 달려가느라 바쁜 또 지친 시간들입니다. 다 과로, 과부하에 걸려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다 바쁘다는 이야기가 사실 습관적으로 우리 입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계획으로 가장 중요한 것 생각할 겨를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계획,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관계의 문제에, 또 여러분이 고민하는 경제적인 것, 자녀 문제, 감정적인 것,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건강한 삶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뿐 아니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의 자녀들 우리가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모습 이대로 그냥 정신 없는 삶을 물려주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인생의 과부하의 문제에 절실하게 경험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인물 욥이 있습니다. 욥의 상황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이 와서 그의 모든 자녀를 다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많던 재산, 동양의 가장 부자라고 했던 욥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집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자기의 몸에 견딜 수 없는 악성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긁어도 그치지 않는 가려움과 괴로움에 시달립니다. 옆에 있어야 할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게 낫겠다. 그런 얘기까지 듣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하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뭔가 잘못이 있을 것이다. 회개해라.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괴로움에 괴로움을 다합니다.
그때 욥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욥의 6장에 보면 내 고뇌를 재어볼 수 있다면, 나의 이 비참함을 재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틀림없이 바다의 모든 모래보다 내 인생의 무게가 더 무거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욥 정도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욥만큼 무거운 그 짐을 가지고 있는, 또 그렇게 느끼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이 스트레스,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데 이 관리의 비밀을 세 개의 간단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할 인생의 중요한 방향, 믿음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다 줄이기를 원한다. 인생의 복된 삶, 효과적인 삶,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출발점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의 가장 큰 출발점은, 첫 단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우리 교회사에서도 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도 하고 병고침도 받고, 나올 때는 화를 내고 왔고 다툼 가운데 왔지만 주님의 조언도 듣고 해결책을 듣고 그리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주님께 나왔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 얻을 뿐 아니라 더 좋은 것도 주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쉼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내게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여러분에게만, 몇 명의 특정한 사람을 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쉼이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셔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쉼을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은 쉼을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삶이 갈등과 무거움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주님이 계십니다.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와 염려와 고통에서 해방이 됩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다 오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오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병 치료하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쉼을 주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건 특별한 종류의 쉼입니다. 참된 영혼의 쉼이죠. 근데 여러분, 육체의 쉼보다 훨씬 깊은 것입니다. 몸이 피곤해서 지쳐서 근육이 아파서 스트레스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지친 마음입니다. 이 지친 마음, 마음이 왜 지쳤습니까? 늘 긴장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나를 계속 누르고 근심과 죄로 인한 죄책감과 쓴뿌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지친 것이죠. 한 번으로 왔다 가면 괜찮은데 회복할 틈도 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사람들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걸 하십니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어떤 것 하냐고 질문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영화를 본다고도 합니다. 음식, 맛있는 것, 음식 먹는 분도 있고 취미 활동하고 또 대부분 그냥 푹 잠을 잔다 그러죠. 여러분, 잠을 잔다고 그 스트레스 해결이 됩니까? 영화를 본다고, 어떤 거는 영화를 보니까 더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건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쉼을 줄 수 없습니다. 영혼에 쉼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 영혼에 쉼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내면에 평강을 주시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빨리 살다 보니까 내가 스트레스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또 해결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사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주님이 주신 평강을 또 그 능력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얻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신다.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걸려 비틀거리겠지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 힘을 얻고 싶지 않습니까? 걸어도 달려도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잘 세우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철학에 의해서 약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 주님은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교회에 와라, 성경 공부해라, 소그룹 모임에 오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거 해야 되지만 정말 출발점은 뭐냐면 이 말은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접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새 힘을 얻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것,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를 받았는데, 초대를 받았다면 우리가 반응을 해야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나아갑니까? 여러분, 어떤 모임 초대장 받아보셨나요? 초대장에 무엇이 있습니까? 초대장을 받으면 어디에 초대하는지, 언제 가야 할지,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할지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시간, 장소, 방법이 나와 있죠. 주님은 다 내게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초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초대는 우리가 다 받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뻔한 이야기입니까? 너무 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새롭게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접촉하는, 경험하는 그 접촉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말씀하시게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잠잠히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만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수많은 소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소음과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 그러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골방에 가라는, 여러분의 인생의 골방이 어디입니까? 나는 집이 좁아서 방 하나밖에 없어서 골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요한 웨슬리 이야기를 어디서 한 것 같은데요, 요한 웨슬리는 자녀가 열몇 명이 됩니다. 여러분, 19살 아이부터 아주 어린 아이까지 다 집에 있다고 하면 생각이 없어. 한 방에 어떻게 개인의 골방을 시간을, 골방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어머니가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옛날 영국 사람들이 큰 앞치마를 입었는데 앞치마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어린 자녀도 그 엄마를 건드리지 않았대요. 그때는 골방에 은밀하게 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다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게 첫 단계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거창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삶 말씀이라도, 큐티라도 매일 아침 여러분 말씀을 보시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을 만나는 삶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것은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누가 짐을 얹어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져온 겁니다. 왜 가져왔습니까? 내가 이 짐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져왔는데 그건 내려놓는 게 어려운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여러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도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쉽게 다른 생각, 다른 방법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앞부분인데요,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멍에를 메라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겠다고 하시는 주님께서 다시 멍에를 메라는 겁니다. 쉼이 아니라 짐을 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멍에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소 그 쟁기질 할 때 끌게 되도록 시어자형으로 생긴 그게 멍에지 않습니까? 잘 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그때에는 한 마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 몇 마리가 같이 나눠서 지도록 하는 겁니다. 주님과 나란히 멍에를 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매여 살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일에 수종 들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예에 스스로 구속당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내 짐을 주님께서 감당해 주신다는 겁니다. 함께 멍에를 메었지만 여러분 처음에 그런데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어린 소가 멍에를 멜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잘 메는 어른 소와 같이 메면 어른 소가 다 끌입니다.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힘은 누가 다 내느냐 하면 어른 소가 다 내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메었지만 사실은 주님의 힘으로 그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메기 전에는 힘든 것처럼 보여도 무거운 것처럼 보여도 같이 메면 가볍다는 겁니다. 주님이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를 전방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논산에서 훈련을 마치고 또 후반기 교육도 늦게 봄에 이제 날씨 좋을 때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하필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거기 들어갔습니다. 토요일 오후는 일과가 끝나고 이제 체육 활동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나와 있는 그게 이제 제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저 혼자 이렇게 자대 배치를 받아 가는데 더블백을 메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가니까 대대원 전체가 와서 저를 보고 환영해 주는 거예요. 제가 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군대 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어디서 왔나 이런 묻고 막 전 군기가 들어서 가는데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너 어떻게 군에 왔냐? 더블백이랑 니랑 똑같다 크기가. 놀리는 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다시 돌이켜 봐도 우리 부대에서 제가 아마 보급품도 제 것만 따로 나왔습니다. 아, 특별한데. 6.25 훈련을 갔는데요. 잘 못하니까 기합을 받잖아요. 개인 기합이 아니라 그때 한 번은 봉체조를 하는 거예요. 봉을 들고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 전봇대 같은 봉입니다. 저는 굉장히 편했습니다. 아, 이게 참.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키가 작아서 손해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팔만 올렸다 내렸다 하면 되는 거예요. 흉내만 내도 다 알아서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거 멍에를 홀로 메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멍에에 주어지는 힘을 자기가 다 받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건 내 생각, 의지, 고집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게 여겨져도 결국은 편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참된 쉼, 진정한 안식을 맛볼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죠. 너의 모든 문제를 너 혼자 감당하지 말고 나에게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구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겠다. 여러분 동반자가 무엇입니까? 동반자가 되는 목적은 힘든 거, 스트레스를 줄이는 겁니다. 짐을 줄이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옮겨주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짐이 지금 여전히 무겁고 힘들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아닙니까? 그러나 스트레스가 심하고 인생이 짐이 무겁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결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메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메기 쉽다는 것은 꼭 맞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소의 멍에를
지울 때 아무거나 하면 안 됩니다. 맞는 걸 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하면 막 살같이 벗겨지고 아프죠. 아프면 어떻게 힘을 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딱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은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탈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탈출이 됩니까? 제가 직장 다닐 때 회사를 그만두는 분 보면서 제가 그를 용기는 나지 않고 계속 다녀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속으로는 되게 부러워했던, 야, 어떻게 직장을 그만두고 나갈까, 보기에 그냥 부러워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두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해야 한다, 이 부담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이 우주의 주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매우 중요한 열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배우라. 주님께로부터 배우라. 신뢰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온유와 겸손이 짐을 가볍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주님을 배우되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삶의 양식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바로 절망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배우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분의 희생과 봉사 그리고 사랑까지도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성도는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 조건이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아니하면 결코 쉼을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자세를 낮추고 배우는 순간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쉼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배울수록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배우는 건 끝이 있는 게 아니죠. 배우면 배울수록 더 온유해지고 더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진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배운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움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긴 과정이죠. 과정을 필요로 하고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은 배워야 하는 거라는 거죠. 즉각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묵은 때도 지우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찌든 때라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스트레스가 하루아침에 왔다 하루아침에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쌓이고 쌓이고 어떻게 보면 거의 습관처럼 인생의 한 부분이 되어 있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배우면서 이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연습하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 교만함과 또 하나는 공격적인 성향입니다. 공격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뭐냐면 저 이걸 공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지 못하는 것,
너무 빨리 하려고 하는 것, 기다리지 못하는 것,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지체하는 것을 못 참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스트레스 대부분은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생기는 거예요. 막 기다리지 조급함 때문에.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함은 자신이 다 해야 하고 다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최선은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문제의, 이 교만과 공격성의 해결책은 주님을 배우는데 온유와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묶어버리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거운 짐에 눌려 살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죄책에 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제물,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주님과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짐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내 짐이 무거워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부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그 멍에를 함께 메므로 참다운 쉼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주님 안에서 소망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진 우리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청을 듣고 주님 주신 쉼을 얻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담고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을 보신 후에 비전헌금에 참여하시겠습니다. 까지는 못 가는 건 노숙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본인들이 이 술을 갖다 좀 즐기고 특히 또 이제 정신적으로다가 쉽게 이제 사회에서 말하는 한 20% 정도 그 이제 수준이 이제 되지 않아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와서 전하는 게 참 보람 있고 이분들한테도
사랑이 전달됐구나 하고 느껴져서 정말 좋습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많은 분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사랑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작고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번 비전 헌금을 통해서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더욱 노숙자들에게 흘러가고 이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더욱 많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후렴 부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 귀한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귀한 것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각종 제목의 헌금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세상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만나서 인생의 주도권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삶의 양식을 배워서 참된 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에 열방에 흩어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사역 위에 저 북녘 땅을 포함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